그리고 패서댐이야. 이 인동살이 있는 애들은 환경에 받쳐주면 예체능. 고생하는 엄마한테 효도라도 해야지. 다 그런 마음인데 얘가 신기가 있다 보니까 풀리는 게 이제 유흥 쪽으로 잠깐 발을 담근 건데 이 또한 패서댐이라는 게 지나가는 시절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자, 오늘 라디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딸이 밤일을 하고 있어요. 속상하시겠다. 자, 어머니 47살 이채윤 씨. 따님 2002년 7월 28일생.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돈벌이와 집안일을 하다 보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 항상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딸이 집안 가전제품이나 저에게 비싼 옷 선물을 해주고 그저 좋은 곳에 취직했겠거니 했는데 아이고 항상 저녁 늦은 시간에 나가 아침에 집에 오는 게 이상해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그곳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충격 받으셨겠다. 오죽했으면 그런 곳에 나가 일을 하나 싶고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아, 이거 눈물 나려고 그런다. 충격을 받으실만 하죠. 근데 저는 무당이지만 뭔가 우리는 현실적이고 가장 퍼펙트하고 육하원칙의 모든 것을 다 풀어내니까 어머니 이제 잘 새겨 들어보세요. 우리 이채윤 엄마가 올해 77년생이고 5월 20일생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인동살을 융화시킬 수 있는 날짜야. 9, 10에 해당하는 날짜니까. 근데 47이야. 성숙바람이 불었겠지. 여섯 가을부터 안 좋았을 거고 일곱에 개묘년에 본격적으로 바람이 불면서 일곱, 여덟, 아홉을 엄마가 고비를 넘겨야 돼. 근데 47에는 성주가 떴을 때 내가 밖으로 나가든가 뭐 만나던 애인이 바람이 나든가 근데 지금 자식이 맞았어. 그래서 자식이 뛰쳐나간 거야. 밤에 이제 밤이슬을 맞는 게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기는 이모생 말띠야. 근데 아이가 7월 28일생이야. 인동살이죠. 그러니까 엄마랑 딸 아이하고는 이 궁합은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 좋죠. 엄마는 인동살을 중화시키는 20날이고 아가야는 28일 인동살이 세죠. 그나마 엄마하고 궁합이 맞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빠랑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거두게 된 거고 근데 이 아이가 올해 이 개묘년에는 말띠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야 되지. 내가 뛰쳐나가는데 얘가 대신 그 허파에 바람이 들고 바람이 불고 얘도 가물록이 있잖아. 28일 인동살에 신가물이 있고 우리 이채윤 엄마 집안으로는 안진거리로 보여요. 보살나에 누가 또 시주단지를 모셨다가 내모른 흔적도 있고 이렇게 건드려 놓은 게 있는 집안이니까 이 아이가 바람이 불었겠지. 근데 마침 맞아 떨어진 거고 그리고 패서댐이야. 엄마 내가 내 자식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인동살이 있는 애들은 환경에 받쳐주면 예체능 뭐 춤, 악기, 그림, 뭐 노래, 뭐 아이돌 이렇게 인간들 틈에서 예쁘게 모양 내면서 너 이쁘다 너 이쁘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기생 황제니처럼 그게 요즘은 이제 연예인인지 그렇게 팔자를 떼우는 거지. 얘가 무당 팔자면 나처럼 신의 기생을 오리지널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 그 바람도 맞은 데다가 지금 때가 이런 때이고
엄마가 봤을 때는 저렇게 어려워도 내가 딸을 저렇게 키워놨더니 저게 저런 데 가서 웃음을 판다고 억장이 무너지지만 또 우리 같은 무당의 눈으로 보면은 이 아이가 일정 기간을 때워야 되는 것도 사주에 있어. 내가 웃음을 뿌리고 다니고 만인간의 꽃과 잎이 되니까 잘 풀리면 연예인이고 뭐 그다음부터 등급별로 나누겠죠. 근데 이 아이도 뜨거운 젊은 날에 어린 시절에 내 팔자땜이라는 걸 하는 시기야. 그리고 얘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돼. 30날을 기준으로 28일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감정의 기복도 엄청나고 내가 막 이렇게 엮이고 뭔가 숨 막히고 읊조이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더 엇나갈 수 있는 말띠거든.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시와 때가 팔자땜의 시기가 지나면 이 아이가 잠잠해져.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엄마가 식당에서 나가서 고생하고 일하는 게 어린 친구 눈에는 사람답게 그래도 사회 활동에서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킨다고 그거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엄마한테 선물 사주고 어쨌든 용돈이라도 드리고 가전제품 바꾸고 환경. 그러니까 이 아이의 내면의 세계를 잠깐 들여다보면 어려웠던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 불만이. 하지만 엄마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성인이 돼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고생하는 엄마한테 효도라도 해야지. 아, 그런 마음인데 얘가 신기가 있다 보니까 풀리는 게 이제 유흥 쪽으로 잠깐 발을 담근 건데 이 또한 팔자땜이라는 게 지나가는 시절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위안 아닌 위안이겠지만 엄마 이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고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자기 운명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얘가 한몇 년은 가게를 옮기거나 요런 계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이지만 나는 이 친구한테 먼 미래를 내다보면 손끝에 재주를 만들어 줘라. 임의용이 됐든 그림이 됐든 뭔가 디자인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갖게끔 엄마가 도와주고 알아도 모른 척 하시다가 나중에 따님하고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가 알지만 어느 선까지 너를 끈을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행복하자 하면서 따뜻한 모녀지간의 대화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움 되셨나요? 다른 거 없어. 우리 나이에는 자식을 위하고 또 가족을 위하는 게 최고니까. 어쨌든 위안 삼아 더 좋은 일이 있게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